하암살림이 오늘부터 이제 하암경 본문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개경계부터 해서 아주 원만하고 원만한 음성으로 치국정성을 다해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수의 장원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 학음문견덕수지원해열애진시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 오마라나 마라다 이와 같이 내가 들어 사오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건강으로 되어 있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만리로 장엄되어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났고 만리로 된 깃발 항상 강명을 놓아서며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었고 여러 보배 그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가득히 드리워져 있어 만이 보왕이 자제하게 변화하며 나타나서 한량없는 보배 온갖 미묘한 꽃들을 뿌려서 그 땅에 골고루 흩었습니다. 보배나무는 절비하여 가지와 잎이 빛나고 무성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도량의 모든 장엄으로 하여 그 가운데의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 보리수는 높고 훌륭해서 건강으로 몸체가 되었고 유리로서 줄기가 되어서 온갖 미묘한 보배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잎은 무성하여 드리운 것이 구름과 같고 보배꽃의 각가지 색깔들은 가지마다 그림자를 드리웠음 또 만이로서 그 열매가 되어 안으로도 빛나고 밖으로도 빛나 꽃들 사이사이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리수 주위에서 모두 강명을 놓고 그 강명 속에서 많이 보배를 쏟아붓는데 많이 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속 구름과 같이 동시에 출현하였습니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오 각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통도사는 그 올 때마다 웅장하고 또 이렇게 왠지 모르는 그런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와서 그 한 30년 가까이 전에 저기 다시 세워졌던 그 사리탑에 올라가서 통도사를 이제 구보 보니까 도량이 얼마나 큰지 이 바깥에는 넓어진 건 있지만 여기 당후가 큰 절에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참 아름다운 절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불교에 이런 통사같이 아름다운 절이 있고 또 이렇게 대성경전의 최고라고 할수 있는 하암경이 하암살림을 통도사에서 매년 쉬지 않고 이렇게 49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말법시대에 태어나서 그래도 복이 그 정법시대 사는 대중들 못지않게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제 80권 하암경 80권 중에서 제일 앞에 1권부터 5권. 80권 하암경이 7체구에 총 39품인데, 39품 중에서는 제1품, 세주 묘원품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오전에 하암살림 입재 법문이 있었고, 오후에는 하암경의 추요, 아주 중요한 그 맥점을 현담으로 이제 보신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주 묘원품이라, 요 세주 묘원품부터 이제 짚어놓고 살살 이제 오늘 하암 법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음 성중이라고 합니다. 예. 세주라고 하는 것은 청량국사가 하음경 왕복서, 그러니까 아주 천하의 명문 절작으로 되어 있는 왕복서라고 하는 하음경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주는 뭐냐? 불급제왕을 병칭 세주라. 부처님과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음신중과 천왕들을, 그러니까 조금 만민을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모든 그 지도자들, 그와 같은 분들을 세상의 임금이라 세주라 한다. 불급병칭 세주라. 묘엄을, 세주는 그러니까 하음성중 할때 거룩한 대중이라고 하는 성중이 되겠습니다. 묘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음이라. 청량국사가 이러시기를 법문어정을 구할 묘엄이라. 법문어정을 부처님의 법신과 부처님이 딛고 사시는 그런 국토 세간, 그러니까 그것이 정보와 의보의 모든 법문을 함께 어울려져가 있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 불국토에 깨달은 지정각의 보살들이나 부처님께서 좀 우리처럼 모질이겠고 조금 못난 요 새카만 중생들을 하고 어울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장엄하면서 아름다운 꽃밭 정원을 이 화목하게 일구어 나가는 이러한 세계를 묘엄이라. 우리 왜 사신마자 올릴 때 조금 전에도 했죠. 묘 보리자 성장엄 제불자이 성정각 하잖아요. 그죠? 묘 보리자 성장엄, 또 잘못 읽어가지고 묘보리 자성장엄 하는 분이 계셔. 묘보리자 수성한 장엄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주 묘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음 성중이다. 그러니까 성중이란 말이 세주고 묘엄이란 말이 바로 하음이다. 하음경에서 오직 한 품을 꼽아라 한다면은 세주 묘엄품. 그 이제 네 품을 꼽아라 한다면 세주묘원품, 십지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그러한 것들은 이제 따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해놓으면 왜 그런가 싶어서 자세히 찾아보면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여하튼 이 세주묘원이라고 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세주를 그러면 여기서 세주묘원품 할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시성정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주들이 40부리가 등장합니다. 제1번 보살들로 시작해서. 하암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보살 이름은 누구죠? 보현보살. 누구예요? 어디 천상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 것 같아요. 보현보살. 하암경에 마지막에 나오시는 보살님도 보현보살. 중간에 힘좀 풀릴 때 나오는 보살님은 관세음보살. 누구?
예, 입법계 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문수보살로 보현보살로 시작해가지고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힘이 지치고 지치면은 중간에 엔트리 넘버 53선지식 중에 27번째 간세음보살을 만납니다. 간세음 정치보살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만나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하암경은 다른 경전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보현경이라고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보현보살이 신해 행정에 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보현보살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경전을 읽을 때 개경계해서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해가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에 이것이 하암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마지막 열의 출연품 제일 뒤에 마지막 세 번째 개송입니다. 이 무상심심미묘법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열의출연품에 이 법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하암경이야말로 뛰어난 세상을 초월한 재산이다.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한글로 된 하암경도 있고 산스크리트 된 하암경도 있고 한문으로 된 하암경도 있고 영어로 된 하암경도 있고,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된 하암경도 있고, 탑으로 된 하암경도 있고, 말로 된 하암경도 있고, 요즘은 이제 또 유튜브 하암경도 있고, 별게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담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라. 그래서 하암경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글자 속에 묘하게도 담겨가 있는데 글자만 파다 보면은 하암경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암경은 눈이 먼 사람도 볼수 있고 귀가 먼 사람도 볼수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볼수 있다. 그 하암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눈, 코, 입, 귀의 마음에 그런 집착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반야심경에는 무안이 비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마음의 본질은 생각이 끊어지고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더냐 염도영궁 무념처라 생각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완전히 끊어지고 나면 염도영궁 무념처에 육문이 상방자금강이더라 안이 비설신이가 제대로 더 환하게 보이고 더 환하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하암경 조금 전에 읽었던 시성정각이라는 부분에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었다. 무엇이 정각이냐? 모든 중생들은 유의 망념하야 오직 망념을 허망한 생각을 의지해서 이유 차별이라 차별을 하는데 귀신론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금강경에 보면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이라. 생각 없는 생각으로 본래 진심을, 본심을 가지고 차별한다. 그게 아미타불이 몇 분이시죠? 한 분? 도마 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맹동무 대자 대비 아둥도사 금성열애 아미타불, 누구든지 스님들은 다 염불력 외우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모래알보다 많고 순천의 갈대밭보다 더 많은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만히 아미타불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나 다 불.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부처님이 하암경에 깨달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불, 아무나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깨실 때 당신이 깨침을 해서 일체 중생이 같이 깨달음에 대해 눈을 떴고 이 전기불이 이렇게 오는데 에디슨이 전기불을 개발했을 때 일체 가정에 전기가 다 들어가고
누가 텔레비 만드니까 모든 집에 텔레비 다 들어가고 심처의 아버지 눈 뜨니까 온 나라 장님들 다 눈 뜨고 그래서 함경 세주 묘원품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함경에서는 교기 인연이라 합니다. 함경이 일어나게 된 인연, 불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 깨닫고 나니까 만 중생이 잡념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여불이라 그대로 부처다. 삼세제불이 동일법성이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동일법성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에도 나갈 것이고 인터넷으로도 나갈 것이고 우리가 마치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의 명맥을 우리 가슴에 이어받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듯이 우리가 남겨놓고 가면 오늘 여기 가까이서 모인 대중도 듣지만은 멀리서는 서울, 미국, 뭐 외국까지 다 볼 것이고 더 시간을 초월해서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오늘 이 법상에서 했던 법문은 전해져가지고 유장하게 흘러갈 것이다. 열의 씨앗은 그렇게 오늘 이 하음밭에 통도사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주묘원품이라 세주묘원 경전이라고 하는 경은 뭐냐? 한경 왕복수에 이르기를 경은 무갈지 용천이라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다. 마르지 않는 아주 감로수가 쏟아지는 샘물이다.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억만년토록 중생의 갈증을 없애주는 약수 감로수가 이 한각 글이나 이렇게 그림 뭐 이렇게 한문 지식이라든지 한경 군서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모여줌을 해가지고 누구도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된다. 부처님도. 우리가 품도 안 받고 부처님 대신 일하잖아요. 그죠? 당신 전부 다 오실 수 없는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자, 어쨌든지. 개경계도 해봤고 세주묘원품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알고 있고 세주묘원이 뭐랬죠? 하음성중입니다. 하음성중이라. 그러게 열애출연편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하음경 법문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거두어져서 모든 천상과 인간이 찬탄하는 것이라. 차위 초세 제일제라. 이 법문은 세상에 없는 제일 가는 재산이다. 차는 구도 제군품이라. 이 하음경 법문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차는 출생 청정도라. 이 하음경 법문은 청정한 도로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등은 당지 막방이려라. 그대들은 제발 깨어나 터져가지고 뒹굴뒹굴하고 놀지 말고 부지런히 해라. 저 산에 올라갔을 때 약초를 산상 같은 귀한 약초가 있으면 목동은 보지 못합니다. 하음경 십지품이 이르기를 사냥꾼도 보지는 못합니다. 목동은 속골만 보입니다. 그죠? 사냥꾼은 지 잡을 짐승만 보인대. 만중생을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약초꾼이 올랐을 때는 참 약초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음법문을 듣고 하면서 각자의 심장 속에 있는 약초를 하나씩 캐다가 옆에서 미운 놈 미개가지고 다 나서가지고 미운 사람 하나도 세상에 없도록 오늘 이런 얘기 오늘 법문을 뭐 할까? 오늘 늑자로 하자. 전소선은 따라해 보십시오. 함경에서 보시바라미를 설명할 때 예수님들께서 해석을 해놓기를 전소선언이다. 남보다 먼저 미소를 띄워주고 우리는 불상을 돌에 새길 때도 미소를 새깁니다. 그죠? 우리가 딱딱하고 미소를 웃지 못하는 사람은 아집스러운 사람이다. 아니면 자고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웃지 못하면 인간이 이래서 웃으세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 제가 도깨비랑 반쯔 해보세요. 도깨비. 예. 참 신기하다, 그죠?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남인데 말을 먼저 건네는 거라.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 왔나? 잘 있지? 아이고, 그래. 이러면 뚱, 말 왔노? 이러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면, 이걸 갖다 영어로는 주디라 하거든요. 이게 이만큼 튀어나온다. 그럼 골치 아프게 돼가지고. 예. 입을 이렇게 당겨 올려야 돼. 입이 이렇게 쳐지면 자꾸 외로워져요, 이렇게. 예? 싹 올라가야 돼. 자, 어쨌든 우리가 보배 쓰며 살면서 손이 없어서 보배 하나도 못 챙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아까 읽어봤죠? 이 말씀은 함경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억겁 수행을 해서 비로소 탐심나고 소갈딱지 못됐고 어리석고 남들 의심 많고 꼭 교만스럽고 남인데 한마디도 안 질라고 빠작빠작 달게 되는 그런 심보가 다 사라져버리고 캄캄한 어둠의 밤을 타파해버리고 아침 태양이 찬란하게 솟아오르듯이 대명천지를 환하게 밝힌 것을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이래서 이제 그 우리 전하는 얘기로 통도사를 지으신 자장국사가 그 하은경 수미정상 개참품 얘기를 빌려서 성해보살 개성을 빌려서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요지일체법, 일체법을 잘 안다면 자성이 무소유르더라. 우리가 천수경에 그래야죠.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하잖아요. 그죠? 일체 삼라만상, 일체 제법이 재행무상이요 제법무라서 자성이 있는 바가 없더라. 여시해법성이라 이와 같이 법성에 대해서 법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면 법성과 법계가 바로 우리 불성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성 자성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진공이란 걸 이해할 것 같으면은 묘유로 살아낼 수가 있다. 여시해법성하면은 적견노선하라 눈앞에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이라 하고 노사나불을 보신불이라 하고 서가모니불을 하신불이라 하지만 그 세 분이 같은 분입니다. 예? 같은 분입니다. 하음경에서는 서가모니불이라 하기도 하고 노사나불이라 하기도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미타불도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긴 하겠죠. 정말 같습니다. 60건 하안경에서는 노사나불이라 하고 80건 하안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분들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해서 비로자나 부처님도 생겨지고 노사나 부처님도 생겨지고 아미타불도 생겨지고 우리 만중생의 부처님도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한 젊은이가 마음의 본질을 근본 바탕을 깨달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서가모니라고 하죠. 하은경 열의 명어품에 보면은 열의를 뭐라고 하느냐? 열의 명어는 이름은 사자후라고 한다. 원만월이라고 한다. 환한 밤을 밝혀버리는 또 열의를 뭐라고 하느냐? 비로자나라고 한다. 또 열의를 뭐라고 하느냐? 고타마라고 한다. 또 열애를 뭐라 하는 거냐? 서가모니라고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애 명호품 있죠? 거기 보면 바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사자후 하는 것도 바로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서가모니도 부처님이고. 예?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노? 하여튼 이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이 대목은 부처님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여기 촛대도 생겨지고 카메라도 생겨지고 저 밑에 떡집도 먹을 사고 그죠? 부처님 성불하심으로 해가지고 온 데 택시기사도 먹고 살고 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부처님이시라 부처님. 예. 이 마이크도 먹고 살고 이 찻잔도 이 와가니
마룻바닥부터 시작해서 기어 한 장까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요? 부처님의 시성 정각으로부터 삼라만상이 이렇게 꽃피고 세우는 좋은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이 화엄경은 요 방금 읽었던 그 대목은 마치 에밀레 종이 쿵 하고 이렇게 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큰 울림입니다. 깽가리나 뭐 장구나 북이나 째째부리하게 그려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그 어디 그 몽상가들이 내놓은 그런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우리의 불자로서의 자존감을 만천하에 평생토록 그냥 우리 가슴속에 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 그동안에 이제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로막혀 있던 내 고향 가는 길을 화엄경을 통해가지고 놓쳐버린 그 본 마음을 찾아가는 거, 이제 그런 길들이 이제 여기 시성정각이라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 땅은 견고하여 건강으로 되어 있었으며 일어났죠. 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고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이 건강으로 된 마음의 심지 땅을 얻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셨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수행을 건강 같은 수행을 하셨겠지요. 그렇죠? 사과꽃에 사과 달리고 감꽃에 감 달리고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한 것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수행을 억겁토록 목숨을 걸고 세세생생히 해오셨겠지요. 그죠? 그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법신의 씨앗은 썩지 않는 금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째저부리하게 이게 육신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뭐 별 짜다실에 쉴 데도 없는 거 탐진치 그걸로 지 재산으로 삼고 그래 살잖아요. 원효스님이 그려놨죠.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회의 사역고행이여 중생중생의 윤회하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사라. 모든 부처님이 저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사는 것은 탐욕을 다 버렸기 때문이고 중생은 절대 안 버린다. 그 쓸데없다. 그 쓸데없는 거 그걸 갖다가 이거 버렸으면 죽어본다. 무방 극락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 되어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뿐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 없는 저 극락천당 같은 세계에 사람들이 소왕입자라 적게 가는 것은 삼독번뇌로 탐진치로 위자 가져라. 지 재산이다. 재산. 아이고 아까봐라. 그거 못 쓸 때 있다고 안 버리고 꾸죽꾸죽 놔둔다고. 무유악도에 아무도 꼬시는 사람 없는데 다왕입자는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뿐이라. 만난 거, 뭐 좋은 명품, 좋은 소리, 색성향 미초, 뭐 조금 더 보달랍고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탐내다가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뿐이라 허망하게 그 보배처럼 여기다가 한 세상 다 놓쳐본다. 자, 어쨌든지 그 땅은 견고하여 건강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은 백천만 년이 지나도 중고품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이 마음은 진심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원래 불생 불멸이라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 그래서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은 딱 써놨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 중고품이 아니다. 맨날 새 것이다. 저 태양이 언제 중고품이 있던가? 맨날 새 것이다. 저 바람이 언제 중고품이 있더냐? 이 허공이 어떻게 중고품이 있더냐? 사람 역시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진짜 지 사람을 만나면은 역천급이 불거라. 천급이 지나더라도 옛스럽지 않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억만년을 지나더라도 장현재일 뿐이다. 그래, 금강경에 보면은
수지 왕사 일륜을이 그 누가 알겠느냐. 저 왕사성에 그 하나에 떴던 서가모니의 보름달이여, 망고강명의 장불멸이라. 영원히 빛이 나서 오늘도 통도사에 비치는 망고강명의 장불멸이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다.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이게 뭐 꿀인내인지 향내인지 모르면 어쩔 것 같네. 코코닝 마켓 보면 답답하다. 요 새바닥도 말도 잘하고. 이거 참 신기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보리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해놨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진실행에 계율이 진실하고 청정해지면 보배행이 갖춰진다. 여기 보배로운 꽃이라든지 향기로운 꽃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얘기로는 바람일행을 이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적사표법이라 사실을 가지고 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예. 빨간불 켜지면 위험하다, 파란불 켜지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색깔로도 이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뭘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찡그리면 기분 나쁘다, 해 웃으면 기분 좋다, 이게 나타나지. 적사표법이라. 그래, 청정한 마니로 장, 청정한 마니라고 하는 거는 티 없이 맑은 아주 인욕심이 잘 지극해가지고 잡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남이 날 막 까집어 뜯든지 날 칭찬해 주든지 엎어지고 자빠지는 법이 없고 텅 빈 마음이, 이게 바로 청정한 마니라. 이 허공청정. 자, 허공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 확 까치 뜯어봐. 까치 뜯어지는 거. 이걸 갖다가 본드로 붙일 수가 있나, 뗄 수가 있나. 이게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고락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인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 사람은 잘 참아요. 그 저는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또 신도님들하고도 앉아서 스님들하고 앉아서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제일 부끄러운 게 화내는 것이래. 함경의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 저는 화를 안 냅니다. 강의를 해도 꼭 수요일 날 합니다. 화목의 중간에. 물처럼 유연하게 그냥. 화내면, 화내는 사람은 당장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예? 화내는 건 탐심 이상 이하도 아니야. 아유, 창피스럽게. 그 보현행품에 보면은 불자가 화를 내면은 백만 가지 공덕이 일거에 부서져 버린다. 오늘 아까 말했죠. 전소선언.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을 건네고, 그죠? 요래 암만이 빠져나갑니다. 암만이. 암만이 이게 암세포 어떻게 들이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거든. 악착 같다고. 요 암만을 흔히 이제 우리 네 가지로 딱 나눠요. 암만, 악연, 아예, 아치. 시간 나면 이거 확 풀어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뭐 그래 안 되니까 이제 한 5분 남았어요. 금방 가버렸죠. 원래 연속곡도 늘 아쉬울 때 끝나요.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났고, 이 말은 온갖 색상의 바다 끝없이 나타난 거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아주 독극물이 없는 꿀처럼 종일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경을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 십지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함경을 대하고 내 인생을 대할 때는 목마른 사람이 뭘 찾듯이? 뭘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아픈 사람이? 약 찾듯이. 벌이? 꽃 찾듯이. 꽃의 꿀 찾듯이. 다 알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참 우리가 우리 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새 한 마리 날아가는데 새 한 마리 자취를 보는 것 같고, 또 저기 불어가는 바람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은 바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죠? 이 쏟아지는 빛의 모습을 보려니까 둥근가 모난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내가 천년 만년 거울을 본다 하더라도 거울 속에 그림자의 내 얼굴을 보지 진짜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심은 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이 혹시 보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 생각이의 파도이니라. 예? 본래 무일물이리라. 본래 무일물이라. 참 불쌍하잖아요. 천년 만년 봐도 손가락이 다른 걸 다 가르치는데 다른지는 가르칠 수가 없다. 칼이 다른 걸 다 써려도 칼이 칼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놨지만 종일토록 영축산 산마루를 걸어가면서 영축산 어딨노? 이러면 통도사 보궁에 앉아가지고 통도사 어딨노? 자, 지금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만이로 된 깃발은 즉 보배 된 깃발, 이거는 선정 삼매를 뜻하는 겁니다. 잡념에 요동하지 않고 고요함을 맑게 견제하며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 지금 이 환경에 재미가 있습니까? 악독한 사람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면 제하고 아무리 상관없고 여러분들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분들이요. 그렇게 환경 그 이쁘게 본 보안장자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늘 스님들 추근할 때 있어요. 안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리 하잖아요. 그죠? 그 제일 먼저 추근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 모두 오곡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수 대통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무자 수분 성취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추근 많이 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해가지고 자 극락세계 구품연대 적덕 왕생 안락 잘 이렇게 추근해요. 그죠? 그러니까 추근을 항상 그렇게 하는 것도 함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경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할 때는 어떠냐면 조금만 항사법계 무량불자들 동료화장장음의 동의보리 대대랑 하는 게 있지요. 공부를 가르칠 때는 알맞게 조금만 주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하나 주는 거는 풍성하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 듣는 거는 언제 해야 돼요? 조금만 듣고. 떡 주는 거는 통해서 하원법회가 잘 되려면 밥은 맛있게 해주고 법문은 한 10분만 하고. 이게 아주 옛날부터 공부하기를 하면 죽을뿐 조상이 있는가 봐. 법문 안 듣는 거라. 기꾼형이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나중에 바뀌어지겠지요. 함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함경에 나온 겁니다. 천수경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 하죠? 마해보래 잘보래 해가지고 보래지는 악음 일신중 적혐무진신 하잖아요. 그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회 하는 게 있죠. 널리 예의를 올린다. 보래지는 내 함이 작은 몸뚱이가 악음 일신중 적혐무진신이다. 한량없는 몸이 돼가지고 사람 앞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내 공덕을 짓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악음 일신중 적혐무진신 변제 삼보전 불법이 있는 데는 다 내가 예를 올렸어. 일일 무술에 낱낱이 하루하루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하음의 보현사상이고 하음사상이고 그것은 하음경 초발심 공덕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수경이라든지 아석소조 제하거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음경 보현 행운품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 여섯 번째 항상 강명을 놓으며 항상 미미한 소리를 내었고 이 말은 항상 강명을 놓는다 말은 탐진치를 다 떠난 반야낭제의 화 탐진치를 떠난 마음에서 비로소 지혜가 돋아나가 지혜롭게 설법한다 이 말입니다. 미묘한 소리를 내었고 또 여러 보배 그물과 해놨죠. 그죠? 방편의 그물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다 건진다 이런 말입니다. 예? 방편바람이 여덟 번째 일부러 여러분들 보기 좋아라고 숫자 저 다 적어놨죠. 제가 이렇게 자비롭습니다.
뒤에 것도 다 적어놔야 되는데 뒤에 것까지 적어놓으면 머리에 찌내려 볼까 봐 안 적어놓죠. 머리에 찌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쭉 뻗고 야옹 이러면 쥐가 잡아버린다. 고양이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쥐가 바로 없어집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찌내릴 때는 야옹 이러면 쥐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여덟 번째, 미묘한 향기나는 꽃다발들이 가득히 드리워져 있었다. 미묘한 향기는 꽃다발이 가득하게 대원을 일으켜서 마음껏 큰 지혜를 써가지고 똥물에도 들어가고 진흙탕에도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을 끈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원바람이라 원바람이. 원이 있는 사람은 악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원력이 있는 하안경 팔찌 부동지 보살은 보면 십지품에 이래 나와요. 여수이멸 번뇌하라. 그래 너는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냐? 세간은 혹여면 유치인이라. 저 중생들은 아직도 번뇌 덩어리에 저렇게 뜨겁게 지 운명이 어째 되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사는데 당년 보느라 마땅히 부처님의 본래 원력을 생각해서 도 중생이라 저 중생들을 다 제도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사수인이라 다 바람의 행을 닦아서 취해탈이라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그 함경의 목적은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부처가 공부에 끝났다 하더라도 불입어 열반이라 열반에 들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수수입전이라 입전수수라 다시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암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알아서 뭐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조그만 여력만 있다라면 내 목숨과 내 재량과 내 역량을 발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암 살림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아홉 번째, 마니보왕이 자제하게 변화하며 나타난다. 이런 거는 자제하게 나타난다는 건 정도와 사도를 구별한 힘이 자제해서 설법이 이제 무의 변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한량 없는 보배와 온갖 미묘한 꽃들을 뿌려서 그 땅에 골고루 흩었다. 골고루 흩었다. 이런 거는 바람일행의 법문으로 만 중생들에게 감노비를 내린다. 이런 말입니다. 성불하십시오.